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가 텅 비어서 급하게 장을 봐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굳이 집에서 40분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운전해서 갔다가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아마 10명 중 9명은 집 앞 편의점이나 동네마트로 달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든 생필품이든 급할수록 가까운 데서 즉시 해결하는 게 가드니까요. 오늘 이야기할 엣지 컴퓨팅도 정확히 이 논리입니다. IT 세계에서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근처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왜 갑자기 모든 기술의 속도전을 결정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동네마트 같은 엣지가 폭발적으로 중요해졌을까?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이 생명이고 속도가 돈이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저지연, 즉 극단적인 무지연을 요구합니다. 자율주행차는 0.1초의 딜레이가 사고로 이어지고 스마트 공장은 순식간의 지연이 생산 라인 전체를 멈추게 하며 AR, VR, 드론, 로봇은 실시간 반응이 생존 조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를 멀리 있는 클라우드, 즉 대형마트에 보내 분석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를 생성되는 곳 근처, 즉 엣지에서 처리합니다. 이 엣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 카메라, IoT 센서, 자율주행차, 엣지 게이트웨이, 공장 장비로 보소지, 기지국 옆에 장비, 엣지 서버, 매장과 빌딩, 그리고 교차로 병원 내부에 놓인 소형 서버. 이 장치들이 작은 동네마트처럼 필요한 계산을 근처에서 바로 처리해줍니다. 이 구조 덕분에 데이터를 멀리 보내는 네트워크 비용이 줄고 클라우드가 과부하되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즉, 분산 처리와 실시간성,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혁신을 한 번에 가져오는 셈입니다. 엣지 컴퓨팅이 각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IoT 기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개의 기기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모두 클라우드로 넘기면 네트워크 자체가 막히고 지연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클라우드 기업, 제조업, 모빌리티 기업들이 엣지 노드를 곳곳에 배치하며 대규모 분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5G 기지국, 엣지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가 함께 돌아가는 구조.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표준 아키텍처가 됩니다. 미래의 IT 인프라는 이렇게 진화합니다. 엣지, 즉시 판단해야 하는 실시간 분석, 클라우드 장기 저장, 대규모 학습, 전체 관리. 두 개가 합쳐져 근처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중앙에서 똑똑하게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한 문장만 기억해도 됩니다. 데이터를 멀리 보내지 마라. 근처에서 바로 처리하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들은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여줄 이런 IT 개념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일상 비유로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태샤츠를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샤피티였습니다.